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당연히 의라는 말에 있을 것입니다. 의로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righteousness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적용된 표현으로 justice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 혹은 정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잘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니면 그런 의로움의 본이 될 만한 사람,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의로운 처신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그 대가를 마땅히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십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런 대단히 그 원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재단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찾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런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원칙적인 얘기,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비추는 것은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어딘가에는 완벽한 모델, 어딘가에는 온전한 본보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것 대신에 그러지 않아도 뭔가 스스로 설 수 있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옳고 그러지 않아도 뭔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온전한 의로움을 갖춘 존재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대항마처럼 쌓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영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회입니다. 의인에 대한 바람이 참으로 많은 사회가 또 그런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큰 만큼 쉽게 실망하죠. 그 이회창 전 총재가 처음 국민들의 여론에 등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여든 야든 한결같이 국민들이 거의 열광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대쪽 판사.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에 대해서 보도되는 모든 것들이 다 매력이었습니다. 눈매가 지나치게 날카로운 것도 키가 작은 것도 음성이 비호감인 것도 그때는 다 매력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모든 것이 실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 아닌가요? 우리들의 기대가, 영웅과 의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과도한 것이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광주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신문하면서 흘린 그의 눈물이 그를 무명의 검정고시 변호사에서 일약 정의의 수호자로 화려하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죠.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그 실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 그것은 그 중에서 그래도 얼마만큼은 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마저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는 느낌이죠. 물론 진작부터 실망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회, 그리고 약자들이 조금 대접받는 사회로 변화되려는 그 이상은 그의 안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결국 전직 대통령들처럼 돈 얼마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변명하고 외면당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의로움에 대안을 찾으려 하는 우리들의 허망한 기대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인생이 갖는 어려움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그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이 발전시켜온 정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 대목의 얘기는 여러분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끄지는 마시고요. 네, 켜놓으십시오. 그 명제는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사상가들은 이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깎아내는 것이라고 반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상의 벽을 쌓아올립니다. 왜 인간의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는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그 의로움, 정의, 옳음에 대한 기준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불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의의를 상상하고 불의에 대한 저 건너편에 있는 의의를 바라봄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러나 결국은 다가가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밖에 없다는 것. 로마서 3장 8절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불의밖에 없는데 그 불의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건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왠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회개의 은혜가 오고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공고해요. 그러니까 모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일은 좀 죄를 져야 되지 않겠나. 말 되죠? 내일은 내가 좀 공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레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말이 되나요? 이것이 어떻게 의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 안에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두는 윤리적 관념론, 도덕적 이상주의, 그 실체는 사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그 주범이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룰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입니까? 아니죠. 불의에 근거해서 의의를 상상하는 가정법일 뿐입니다. 유해한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고 환경법을 강화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의와 충돌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달려야 돈을 벌고 물건을 나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고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또한 기대심리와 소비욕구를 만족시켜야 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결국은 의의는 없고 불의와 불의의 절충이 있을 뿐입니다. 한때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이념운동에 헌신하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신분을 위장하기까지 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투쟁하던 학생과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재정권이 사라지니까 허무해졌어요. 그들이 사라지면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독재정권이 사라지니까 파트너가 사라져버렸어요. 기업 안에 들어가 투쟁하던 사람들은 기업이 합리적이 되니까 허무해져 버렸어요. 싸움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마치 낚싯대를 만드는 사람이 민물의 고기가 더 이상 살지 않으니까 왜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의입니다. 불의의 근거에서 의의를 생각하다가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란 그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타도해야 될 세상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같았어요. 운동가들에게는 결국은 독재정권이 그들의 신념을 존재하게 했어요.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그들은 좋은 세상의 주역이 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부패와 부조리를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환경운동가에게는 결국 그런 논리가 성립해요. 그들은 환경에 오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때로는 엄하게 하고 혹독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자녀들을 바로 살리고 그들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가장 선하고 바르게 하고 가능성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시행착오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에게는 피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의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된 미래를 선물할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불의에 기초한 의의에 대한 변명입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나의 불의가 반영되는 것이 싫을 뿐이에요. 나의 거짓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모습이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 불의의 근거에서 의의를 막연히 바라보는 그런 허구적인 것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라.
어떻게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의 정체, 실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때묻지 않은, 범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치료하는 힘이 있고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일그러진 목표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이 하나님의 의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인간도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꿈꿀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이 들어왔다가도 악한 것으로 왜곡됩니다. 선한 동기들이 들어와서 다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억압으로 받아들입니까? 왜 우리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멍해라고 여깁니까? 우리는 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세상은 욕망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황폐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까지 이 의라는 말은 내 가슴을 두렵게 하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기 위해 품으신 분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기록된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적개심이 일었습니다. 복음에조차.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는 순간 나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위로가 내 마음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저께 증오했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이야말로 내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서 진정한 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새로운 의의 기준이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 되어서 파문처럼 그로부터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조직적인 변혁운동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런 그릇이 되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시대의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루터는 그의 안에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의는 이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처음에 선물이었다면 나중에도 선물입니다. 처음에 사모했다면 나중에도 사모할 것입니다. 믿다가 은혜가 식어진 모습들을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관리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이유들을 벌써 손에다가 꼽고 있습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벽을 쌓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진 분들이 있습니까? 상념을 거두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외 의,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이들이, 바라보는 이들이 왜 축복된지 이 말씀의 실마리를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봅니다. 의에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뿌려서 거두고 가꾸어서 관리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햇빛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비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파하고 깨고 개혁하고 고쳐서 빚어내서 만드는 것은 자기의 의이고, 우리의 불의에 기초한 자기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바람처럼, 물처럼, 단비처럼, 햇빛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그의 유명한 로마서 8장 주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농부는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자녀가 진정으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주려 하는 자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분이요, 결혼한 분이면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다섯 가정 정도 제 마음에 기억이 되는데, 근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뭐를요? 출산 클리닉 제가 손잡고 데리고 다녀요.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목말라 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이것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라이프스타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감격이 마음의 멍울처럼 은은히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불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코스타 2월 달에 참석하고 나서 그 캐나다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는 윤기향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러 오셨어요. 제가 소개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코스타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뭐 소개를 안 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스타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저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는 모르죠.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하면서 작년에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를 보셨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집회 때 앉아있는 걸 봤어요. 코스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계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소위 뜨는 강사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곳이죠. 저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제가 좀 헌금하고 또 도울 일은 좀 돕고 하지만 저는 그냥 무명의 천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머리가 희끗한 거 보니까 학생은 아니고 뭐 목사님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 조합되는 거예요. 야, 목사가 별걸로 다 유익을 끼치는구나. 우리 밀라노께서 집사님들 오셨지만 지난번에 송영호 목사님처럼 그렇다고 제가 뭐 해볼 때 막 아멘! 그러는 체질도 아니고 찬양할 때 막 이러는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가졌다 그 얘기. 제가 설교하고 가서 복음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는 것, 내 가운데 갈증이 있다는 것, 내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복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요, 주리고 목마름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번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헌정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등대의 불빛처럼 산위의 동네의 불빛처럼 번져가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을 채워서 등잔에 불을 붙여놨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놓은들 그것이 불빛이 어디엔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불빛을 끄기 전에는 감추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천명 중에 숨어 있어도 보이는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등대론입니다. 모델론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과 악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거기에 대하여 사변적인 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의 자리로 옮겨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양식,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야. 이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목마름이 배부르게 되리라, 채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며 다른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남의 불의로 의의 기준을 삼지 않는 우리에게 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의에 대한 비관론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의에늘 감사하고 목마른 의의 수혜자가 되는 모델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의인이신 예수님, 주님의 의인은 우리와 같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은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헤매이면서 그것이 인생의 의라고 여겼습니다. 늘 걸려 넘어지고 되풀이되는 좌절 속에서도 그것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헛된 목마름을 진정한 목마름과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헤매이고 그리고 모색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표때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비추며 그리고 번져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원망거리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며 쓰임받는 일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헛된 의를 대신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를 걷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나가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 세은해 주시고 새로운 빛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